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이청원 차장께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뭐 곡물주 또 에너지주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예, 한일 사료입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 그리고 정육의 유통 이 두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그것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곡물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로 인한 단기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당 이슈가 오늘 한일 사료는 물론이고 기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슈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봐요. 구체적으로 2020년이었죠.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로 미 정부는 물론이고 기타 많은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립니다. 그에 따라 기타 실물 자산의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가요. 미국을 예로 들게 되면 달러의 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필연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에 따라 기타 주식이든 그리고 부동산이든 국제 원자재 시장 거기에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랐고 비록 지금 시점에서 곡물 가격 그리고 곡물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크게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기타 소프트 섹터에 있던 다양한 곡물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테이퍼닝이죠. 이 테이퍼닝에 따라서 단순하게 곡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 조금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유가입니다. 유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섹터에 있는 한 가지 주된 재화죠. 그리고 기타 곡물 가격의 상승은 함에 있어서 주된 변수가 통화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폐 하락,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유가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산업이 지금 그리고 경기가 지금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분명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제 유가가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 유가의 상승은 결국에는 모든 산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주된 동력원이죠. 동력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주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국제 유가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 넘어간다면 결국에는 기업은 생산하는 모든 재화에 대한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에 따라 곡물 가격은 물론이고 기타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결코 실적에 있어서만큼은 최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모두 270% 이상 상승했지만 올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사료 생산과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한일 사료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그리고 월등히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오늘 하루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급적 매수에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일 오전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고가에서 사신 분들은 그래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략 열흘이나 보름 정도는 지켜보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나 어떤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로 이제 조선주도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조선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또 역시나 강세를 보였고요. 이 안에서 한국화분도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화분의 경우가 낚싯대 재료인 카본시트를 생산하고 있고 또 LNG 수요 증대와 함께 LNG 운반선의 화물차항 핵심 부품인 진공 단열재까지 생산하면서 조선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는 이 포스코 그룹이 전남 광양시에 7,500억
500억 원 정도 좀 투자를 하면서 LNG 터미널까지 증설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2025년까지 LNG 저장 탱크 2기까지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LNG 운반선 발주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혜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죠. 이로 인해서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선박용 보냉제 부분에서 워낙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철도 차량 판넬이라든지 뭔가 풍력 블레이드라든지 비조선 분야로까지도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한국 카본이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도가 컸습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매출 의존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한 15%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봉산업 봤을 때 일단 12,5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이렇게 급등했던 만큼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운반선 발주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는가 보고 계신 한국카본. 현재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 15% 급등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1,8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